어떤 환자인가 궁금해서 봤더만 박용범 원장님 스케줄이었습니다. 진료실에서 다음 주에 정대정맥류 시술 스케줄이 잡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환자인가 궁금해서 봤더만 박용범 원장님 스케줄이었습니다. 출전 CT를 관찰을 해보니까 정계정맥류가 양쪽 코 안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좀 묵직하고 피곤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미 3-4년 전에 찍은 CT상에서도 코 안쪽에 구불구불한 혈관이 확인이 되었고요.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이번에는 마음을 먹으신 것 같았습니다. 정계정맥류는 주로 왼쪽에 많이 생기고요. 평소에 조금 열감이 있거나 묵직하거나 아니면 샤워나 할 때 만져보시면은 뭔가 도돌도돌하게 만져진다면 검사받으러 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정계정맥류를 치료할 때 절개에서 들어가는 수술도 가능하지만 기술의 발달로 절개를 하지 않더라도 중재적 시술로도 가능합니다. 상행 대정맥을 통해서 양쪽 신장 정맥을 통해서 성선 정맥으로 접근하여서 주기 정맥을 코일로 막아주면 절개 없이 통증 없이 빠른 회복이 가능합니다. 보통 준비하고 이렇게 카테터 놓고 코일로 막고 하는데 시술이 잘 되면 15분, 20분 내에도 보통 다 해결이 되는데 이게 혈관 구조가 조금 까다롭게 되어 있으면 좀 더 수술이 시간이 걸려서 20, 30분 이상 걸릴 때도 한 번씩 있습니다. 박 원장님 혈관은 혈관이 착하게 있어서 20분, 30분 내로 다 양쪽으로 다 끝냈습니다. 많은 분을 수술한다는 건 더욱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수술 들어가기 전에 가벼운 마음으로 잘 해달라는 격려의 말씀도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건강을 되찾으시고 또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정맥류가 우리 몸 어디든 생길 수 있지만 잘 모르거나 있어도 참고 지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리든 항문이든 고환이든 골반이든 하루 종일 뭔가 찝찝하고 피곤하면 근본적으로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지금까지 성맥병원 전진원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